제목 보세요. 아니 안진용 기자님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물론 귀신은 없죠. 네. 그런데 귀신보다 훨씬 무서운 게 바로 사람입니다. 뭐? 네, 지난 금요일 헬로윈 데이를 맞아서요. 네. 성남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귀신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에? 그런데 여기서 실제 귀신을 만났을 때보다 더욱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나.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뭘까요? 네. 불이 다 꺼진 캄캄한 교실 안. 귀신 분장을 한 남성이 누워있는 남성의 배에 장난감 칼을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책장 뒤에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모여있는데요. 잠시 뒤 이 귀신은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아이들을 향해 장난감 칼을 휘두릅니다. 귀신이 모습을 드러내자 깜짝 놀란 아이들 빠르게 교실 밖으로 도망치는데요. 바로 그때 저렇게 한 학생이 크게 넘어지고 이마를 붙잡으며 밖으로 나옵니다. 어머.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선생님. 다친 학생을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아이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이가 그냥 뭐 연고발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최명경님 꽤 심하게 다쳤나 봐요 지금. 이제 뼈가 보일 정도였다. 어머나! 이제 그런 다음에 5cm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이제 뼈가 보일 정도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일단은 대부분은 피부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피부만 이렇게 봉합을 하게 돼요. 근데 피부 밑에는 지방이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 비어도 지방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지요. 어허. 바로 그 지방 밑에 근육이 있어요. 어머나! 그러면 그 근육이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야지 그 다음에 뼈가 보이는 어머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지 피부만 봉합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이제 봉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마에 이렇게 주름을 짓잖아요. 주름을 짓는다는 거는 거기 신경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어허. 그 신경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뭐 현미경을 보면서 봉합할 수는 없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신경이 손상이 됐냐 안 됐냐 혹은 그 신경이 손상됐을 때 주위의 그 다른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충분히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잘 잡힐 수 있냐 안 잡힐 수 있냐가 이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히는 영구 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헬로윈 파티 해준다고 영어학원 보내놨더니 다쳐서 와서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와서 학부모 이 부모님 가슴 얼마 찢어질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뭐 책상이나 탁자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나오시면 그 어둡게 컴컴하게 해놓고 당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데 뭐 그런 것조차도 예상 못하고 무슨 안전환경 안전에 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나가네요. 뭐 헬로윈 파티 좋다 이거죠. 좋은데 왜 그렇게 어린 아들한테 귀신 분장을 하고 그 무섭게 공포물이 규정하면서 그게 무슨 추억이니 뭐 재미니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애들을 그렇게 사제로 몰아넣는지 그냥 사탕 나눠먹는 행사도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뭐 애들 뛰어다니게 하면서 뭐 다칠 위험성도 있는 그런 행사를 아니 진짜 궁금한데요 미국에서 지금 한창 살다 오신 최준범 교수님 진짜 미국에서는 막 이 뭐 아 13년 네, 네. 13년 살다 오셨어요 미국에서 네, 네. 그건 네. 진짜 미국에서 헬런이로 뭐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해요 진짜 안 해요 진짜예요 안 합니다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보통 헬로윈에 뭘 하냐면요. 학교 저희 아이도 학교를 다녔었잖아요. 제가 13년 사는 동안 그냥 커스튬이라 그래서 이제 복장 다양한 복장을 입고 가요 학교에 뭐 백설공주 복장도 입고 어떤 사람은 물론 뭐 약간 무서운 복장도 하죠. 근데 낮에 학교 갈 때 입고 가서 학교에서 입고 그냥 집에 와요.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면 밤에는 이제 사탕 받으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네. 이 정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보통 이제 미국은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잔디밭 본인의 잔디밭에 여러 가지 이제 형상들 불 켜놓는 거 있잖아요. 호박 귀신 네, 이렇게 네. 따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정도지 저렇게 뭐 귀신 놀이를 하고 귀신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저런 걸 이상한 걸 가져가지고 미국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저거. 저는 지금 저런 거 하는 거 보고 처음 봤어요.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학교에서 한다? 미국에서는 저런 일 전혀 없고요. 밤에는 학교에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깜깜하게 불 꺼놓고 하지도 않고요. 네. 낮에 그냥 옷 입고 가서 그날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념하고 행사를 하고 아니면 사탕 주고 이런 거 하지 저렇게 뭐 귀신 놀이하고 뭐 무섭게 하고 이런 거는요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수준 교수님 네. 굳이 제가 꼰대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영어학원이라시고 영어학원이라고 이거 서양 귀신 이런 뭐 행사 이거 해야 돼요 이거를 애들한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뭐 동양 귀신도 무서운데 서양 귀신까지 수집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려면 할 수도 있다 다만 네. 불을 꺼놓고 할 거면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그 쇠
책상부터 치웠어야죠. 그러네, 그 책상을 그렇게 끝이 다 셉니다. 거기에 네. 넘어지면 당연히 애들 다치는데 불만 꺼놓고서는 저 좁은 데로 애들을 몰아붙이면 아이들이 당연히 넘어지죠. 네. 보이지도 않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학원에서 정말 정말 잘못한 일인데 네. 학원이 기껏해야 지금 이제 뭐 전문적인 의사들한테 뭐 이 그 봉합수술 이런 거 하게 해주겠다. 네. 심지어는 뭐 어디 외국에 잘하는 전문의를 찾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부형들한테 유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할 짓이냐. 아하. 학원은 정말 좀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허준 변호사님 학원 측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요. 학원 측에서도 이렇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충분히 안전 조치를 하고 안전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라는 것이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물론 학원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하기로는 두 달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스태프들이랑 선생님이 이런 상황을 예견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 방에 10명만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혹시나 우르르 몰려나가다가 넘어질 경우를 대비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수영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새로 된 책상을 치웠어야 되는 그 정도의 주의는 충분히 기울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견했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그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예견을 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한 조치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당연히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이 학원 측에서 보상을 또 해주고 치료도 최대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일단 다친 아이의 상처부터 좀 잘 치료를 하고 학원 측에서도 어쨌든 본인들이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좀 원만하게 해결돼서 아이의 상처가 빨리 치유됐으면 합니다. 헬로윈 파티 즐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좀 정도껏 해요. 정도껏 안전장치도 좀 생각해가면서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